반갑습니다. 택배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동석. 반갑습니다. 자, 택배는 뭘까요? 대중가수분들이 무대 위에서만 네. 노래를 하잖아요. 네. 제가 노래 실력이 가수분들의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찾아갑니다. 객석으로. 그래서 택배 가수라는 얘기죠.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택배가 온다. 아,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김종석 씨 보면은 네. 그 노래 못하는 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겸손한 거예요. 지금 잠깐 노래 한번 좀 해보실래요? 왜냐면 전문가 우리 전승희 씨가 있으니까 좀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자, 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12분 성대를 가지고 있어서 12분 이상 노래를 못합니다. 네, 12분까지 부를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바라만 봐도 좋은 당신. 좋은 당신. 가자마자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전승희 씨. 네. 정말 그 아주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네. 네. 있어서 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한